보면 이제 장구를 치기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가 있는 거야. 이제 전체를 다 보면은 저우에 따따따따 해놓은 거 준비하시고 쳐봐. 준비하시고 이렇게 치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채평가락에 배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야. 아니고, 자, 오링을 만들어. 오링. 이 손을 떼고 오링. 오링을 만드는 상태에서 장구를 잡지 말고 이렇게 걸쳐. 이렇게 걸쳐, 이렇게. 그냥 오링을 만들어야 할거. 오링. 손 장구를 치지 말고 오링. 오링을 잡지 말고 오링을 만드는 이렇게 살짝 걸쳐. 그럼 얘가 위로 떠 있으면 힘이 안 들어가지.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걸쳐 있지. 힘을 빼고 또 아직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힘 빼고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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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 말고. 또 이거 봐, 힘이 확 이렇게 들어가서 힘 빼고 힘 빼고 이렇게 걸쳐.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이리로 가야지 걸쳐 있지. 손 들어봐, 이렇게 위로 들어봐. 안 걸쳐지지? 불안하지? 이게 빠지려고 그러지? 무게중심이 이리 가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이 상태로 갖다 대봐, 살짝. 앞으로 숙어야지. 잡지 말고. 잡지 말고, 오링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걸쳐, 이렇게. 이 상태, 그 상태에서 살살 흔들어봐, 손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힘이 가게. 이 팔꿈치까지 같이. 장구 소리가 그렇게 내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잡아봐, 이 상태. 그대로 잡아봐, 손을 살짝 힘을 주고. 그 상태로 잡아서 이렇게 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 가운데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그림 그려놓은 그 자리. 그 자리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어렵지, 그게 어렵단 말이야. 공표는 여기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채편은 이만큼이 한꺼번에 같이 맞아야 돼. 같이 맞아야 돼. 그래서 이 도운단의 가운데에 맞는 소리가 여기랑 같이 조화를 붙여 두 가지 소리가 그냥 딱 이렇게 치는 소리하고 가운데 치는 이 소리가 딱 한꺼번에 나야지 이게 쇠소리가 나와. 물굴비 치는 소리가. 그때 이 손의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 있어야지. 이렇게 위에 가 있으면은 제가 빠져서 힘이 이리 가겠어. 앞으로 안 가지. 이렇게. 그래서 그 소리를 옆으로 앞으로 내기 위해서 손목의 힘을 빼고 이채 끝으로 힘이 가면 이걸 먼저 시작. 있으면은 무거워져. 손을 잡아야 되지. 옆구리 더 뛰어. 더 뛰고 채 끝에서 팔꿈치까지 수평이 되고 일자가 되게. 제일 좋은 소리가 나는 어디냐? 정 가운데.
힘에 손목에 힘이 빠지고 채 끝으로 힘이 가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저 위에 거는 이 밑에 박을 먼저 배우고 그래서 준비하시고라는 거는 이 따다다다 이렇게 치지만 이게 앞에 두 박 허헝헝 요만큼의 박자를 준비하시고 시작. 그래서 꿍따꿍은 같잖아. 꿍따꿍 꿍 이게 준비하시고 시작. 준비하시고 시작. 입으로 먼저 준비하시고 시작. 입으로 먼저 하라. 잠구 치려고 하지 마. 준비하시고 시작. 다시 준비하시고. 그 준비가 이렇게 늦으면 자 여러분들 나 주택 보고 추천 봤지. 송혜가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러지. 준비하시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다 같이 손 잡고 준비하시고 시작.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시작은 여러분들 조금 더 있다 배우고 어쨌든 그렇게 손을 빠지는 해서 앞에 다시 더홍동 꿍따꿍 입으로 먼저 더홍동 꿍따꿍 더홍동 꿍 이때도 자꾸 턱을 이렇게 들어버렸다면 소리를 나중에 못해. 턱을 들지 말고 턱을 당기고 목을 이렇게 열어서 아아 대사 들어가 자꾸 웃어. 배가 웃지 말고 턱 자꾸 당기지 말고 들지 말고 이게 소리를 악보를 받다가도 악보를 보다가도 소리를 낼 때는 악보를 보다가 털 솔 소리를 내지 통만 내. 아, 너 어떻게 웃어서 어떻게 웃으면 안 돼요? 웃는 거 괜찮아. 요 자꾸 좀 조금만 내려. 목까지 딱 붙어가지고 그냥 힘 다시 힘을 목에 이 성대에도 힘을 주지 말고 열어. 그냥 열어 확 열은 상태에서 소리 안 나와도 좋아. 공기만 다시 밑에 소리부터 엉소리를 내려면은 이게 민요의 창법 중에서 꺾는다고 그래. 꺾는다고 그래. 서양의 창법은 바이브레이션. 우리 만남은 바이브레이션인데 민요는 바이브레이션이라 더 허 허 허 허 배로 쳐서 꺾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직 복식호흡이 안 배워서 어떤 대신 대대 낙양 향, 서, 심, 니, 하, 예, 높, 고, 낮, 은, 저, 무, 우던, 마, 하하. 꺾어 나가는 거야, 그걸. 그걸 배워서 저 엉수리, 용수를 내야 돼. 그 다음에는 저 전체의 박자 가운데 꿍 다음에 체크 표시해놓고 뭐라고 쓰지? 빨간 글씨로 호흡이라고 돼 있어, 호흡. 숨을 쉬어야 돼. 한 장단을 치고 숨을 쉬어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타령을 볼 때 장구를 칠 때 춤을 출 때 호흡이 맞는 거야. 호흡이 안 맞으면 장구도 춤도 타령도 노래도 아무것도 못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덩덩 꿍따고 덩덩 꿍따고 숨을 쉬는 거야. 숨을 그때 숨을 쉴 때는 봐봐. 장구를 우리가
당구를 우리가 요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치지 않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다. 이게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숨을 쉬는 거야. 자 다시 나랑 똑같이 나 한번 여러분 한번 치지 말고 손을 해야지. 손을 몸만 하지 말고. 그러면은 한 장단이 끝나고도 내 치는 모습을 봐봐. 다시 나를 봐. 악보를 보지 말고. 이제 나랑 같이 이거만. 턱을 잡고 들지 말고 네. 이렇게 턱을 내리고 목을 연 다음에 이때 자꾸 가슴을 이렇게 여러분들 못 써. 열지 말고 이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턱만 이제는 턱을 치면서 한마디 한마디 숨쉬고 할 때 심 쉬면서 준비하시고 다 같이 쉬. 나는 숨쉬고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숨쉬는 타이밍을 맞춰 쉬란 말이야. 다시 숨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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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는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박이 꼬이지. 네. 숨을 빨리. 그러니까 숨을 이때 타이밍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앉은거리 할 때도 똑같지. 치기 직전에잖아. 여기서도 이 덩이라는 걸 처음 치기 직전에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야. 요 호흡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는 게 제일 어려워. 그냥 장구를 마구대로 쳐놓는 거는 장구 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구를 앉아서 장구만 칠 게 아니잖아. 서서 춤도 춰야 되고 서서 노래 불러야 되고 서서 뛰기도 해야 되고 라이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호흡이 안 맞으면은 모든 게 다 엉켜. 우리 유법사는 이거 배워봤으니까 호흡이 안 맞으면 힘들잖아. 호흡이 맞으니까 수월해지잖아. 그래서 이 호흡 맞추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더 동동도 안 하고 말로도요? 말로도 동동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숨을 쉬는 거야. 동동 꿍따꿍 동동 꿍따이 계속 반복이 되지. 그 요 사이에 숨을 쉰단 말이야. 이해해? 자 한토끼 산토끼 산토끼토끼 약 끝나고 숨 쉬지. 응. 어디를 가는 약 끝나고 쉬지. 응. 근데 지금 너는 숨이 늦으니까 뒤늦게 쉬니까 노래를 못 달라 하잖아. 네. 그럼 산토끼토끼 약 끝나고 어디를 하기 직전에 숨을 쉬어야지. 다시 혼자서만 생김도 하나 둘 셋 산토끼토끼 숨 쉬고 어디를 가는 숨 쉬고 야, 너 산토끼도 못 부르냐? 너 초등학교 졸업 안 했어? 다시 너 졸업장 다시 띄워봐. 너 초등학교 졸업 안 한 것 같아. 너 해봐. 생김 하나 둘 셋 넷.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어렵지 않지. 숨쉬는 게 굉장히 바쁘네. 이제 또 평소에 그냥 할 때는 아니지. 넌 산토끼 어려워. 넌 학교종이로. 학교종이 하나 둘 셋.
되잖아. 예. 선 들어가기 셨지, 쑥. 예.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악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숨 쉬는 자리가 악보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건 지금 생소한 거잖아요. 똑같아, 원리는. 그러니까 학 들어가기 전에 숨을 쉬고 노래 불렀는데 하나 둘 셋 학 하잖아. 다시 그걸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전기복도 하나 둘 셋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들어가기 전에 쉬지. 그 전에 안 쉬잖아. 그 타이밍을 맞추라는 거야. 똑같아, 입으로. 똥, 똥, 꿍, 따꿍. 똥, 똥, 꿍, 따꿍. 똥, 똥, 꿍, 따꿍. 됐잖아. 이제 장구 치면서 하려니까 두 가지를 한 거야,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장구도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가 장구를 치면서 숨 쉬는 박자를 정확히 한 사람은 나중에 춤을 배울 때 아주 쉬워. 다시. 텅텅 숨 쉬고 텅텅텅텅 숨 쉬고 턱 틀지 말고 턱게 들지 말고 텅텅텅텅 숨 쉬고 텅텅텅텅 숨 쉬고 턱 틀지 말고. 나는 숨 쉬고를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싫단 말이야. 이렇게 제자리에서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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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스럽고 낯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자꾸 낮은 소리로 이거 연습 아니야. 목소리를 내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톤을 기본으로 도라고 봐. 너 밥 먹었어? 네. 네. 이 도란 말이야. 너 밥 먹었어? 네! 하지 않잖아. 너 밥 먹었어? 네. 네가 이 도란 말이야. 도 해봐. 도. 네. 네. 아니 그냥 네 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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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란 말이야. 도. 도. 네 톤으로. 밥 먹었어? 네. 도 해봐. 밥 먹었어? 도. 도. 밥 먹었어? 도. 도. 이게 도란 말이야. 여기서 조금만 하. 레. 네. 레. 네. 도. 레. 네. 도. 레. 네. 도, 레, 아니라, 도나레나 똑같이, 도, 레, 미, 파, 솔, 하지 말고, 도, 레, 도, 레, 도, 레, 미, 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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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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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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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레, 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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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끌어올리지 말고, 그냥 찍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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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 덤! 덤, 덤! 덤, 덤! 덤, 덤! 덤, 덤! 옳지, 잘하네. 진짜 오늘 처음 소리가 나왔네. 그렇게 되란 말이야. 덤, 덤, 쉐! 덤시고
그렇게 지저분해. 잘해야 되는데. 근데 나도 늙어서 그래. 옛날에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해도 안 지쳤는데 이제 늙어서 그래. 늙어서. 나처럼 이렇게 반 미치광이가 돼야 돼. 잠우실 때. 그래서 우리 유법사도 지금 내가 손을 만져주니까 소리가 확실히 틀려지지. 아직도 가죽을 미는 소리가 많이 난단 말이야. 이제 소리가 귀로 들리고 있지 이제. 어떤 때 소리 나는 소리야, 어떤 때 내 가죽이 어떻게 밀리나. 이제 손으로 몸으로 살살 느껴지지. 그게 이제 계속 내가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서 곧 가죽에 닿을 때 그 타이밍, 느낌이 내 걸로 살살 바뀌어가야 돼. 그래도 이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6개월이면 해. 1년이면 해. 장구 치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빨리 해도 3년은 걸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주는 부분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알아듣느냐, 그 다음에는 내가 빨리 깨닫는 사람이고, 그 차이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나처럼 하려면은 여러분들은 평생을 쫓아도 안 되고, 평생을 쫓아도 안 되고. 왜 안 돼요? 아, 그냥 궁금했어요. 너가 나 쫓아오면 나는 가만히 있냐고. 죽을 때까지 나를 못 쫓아오지. 아, 그래. 그리고 나는 27년인데 너가 지금 27년 하면은 몇 살인데? 더군다나 나는 27년 전에 원래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난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부에서 나팔 불던 사람이야. 내 귀가 쏘머즈야, 쏘머즈. 여러분들 여기 100명을 갖다 놓고 해도 그 사람이 반박자만 틀려도 다 알아들어,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다쳐도 앞으로 가도 저 사람이 한음 틀리고 소음이 10분의 1박만 호흡이 늦어도 내가 다 알아들어, 내가. 장구박이 한 박만 반에 반박자만 틀려도 다 알아들어, 내가. 쏘머즈 귀가. 근데 어떻게 쫓아와? 그런 거 모르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 나를. 안 되고 그래도 여기서 한 6개월만 배우면은 용현동에서는 탑이 될 수 있어. 1년만 배우면 인천바다에 탑이 될 수 있어. 한 1년 반만 배우면 전국에서 탑이 될 수 있어. 나 다음 탑이 될 수 있어. 나 다음에 탑이 나한테. 그런 각오로 그런 각오로. 근데 귀향에 어디 가서 장구 치면은 내가 제일 잘 친다는 소리 들어야지. 자존심상. 그리고 어디 가서 해도 내가 적당히 그냥 밥벌어 먹는 정도만 쳐가지고는 쪽팔리는 일이잖아. 어느 자리에 가서도 그 사람들보다 내가 최고 잘 치는 사람이 됐어야지. 그런 각오로 해야지. 장구를 계속 치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여담을 하는 거야. 여담. 그 여담 속에도 진리가 있고, 여담 속에도, 자, 그 다음에, 아직은 두 번째 가운데, 3이라고 써있고, 덩, 딱꿍이라고 써있는 거, 어려운 거예요. 저거는 좀 어렵고, 맨 마지막에, 어떤 경우에든 장구를 치다 보면 멈출 때가 있지, 멈출 때가. 이 멈추면 재미없지? 멈췄다는 신호가 저절로 되지. 그래서 요 밑에 게 똥쿵 똥쿵이야. 자, 나 한번 여러분 한번 똥쿵. 이때도 똥쿵을 칠 때에도 여러분들이 궁편의 탑법을 배우는 거야. 똥쿵. 똥쿵. 자, 다시 혼자서만 해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너 혼자서만. 그 소리가 이상하지? 뭔가가 어디가? 너도 해봐. 저런 경우가 특히 이렇게 가죽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들은 상식 말고 본능이 장구채가 가죽을 때려야지 된다는 게 본능이잖아. 자꾸 때리면서 민단 말이야. 때리면서 놔줘야 되는데. 다시 요건 망치질을 또 해봐야 돼요. 망치질. 여러분들 여기 못이 있다고 생각해. 못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게 있어.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게 있어. 못 박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못 박는 거야. 아무리 못은 잘 봐도 못 박는 거야. 근데 못을 잘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바닥을 쳐봐, 바닥을. 자, 바닥을 한번 쳐봐. 못을 박어봐. 여기 못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아, 너 그래 못 박을 때는 그렇게 잘 박잖아. 못 박을 때는 튕겨줘야지 잘 박아요. 못 박을 때 튕겨줘야 잘 박잖아. 누르면은 안 박아. 너 쳐봐, 너도. 이렇게... 너도 그렇게 치잖아. 못을 박는데 이렇게 누르지 않잖아. 못을 박는데 이렇게 하지 않잖아. 못을 박는데 이렇게 튕기잖아, 이렇게. 못 박, 옳지. 그렇게 하란 말이야. 못 박는 것처럼 이렇게 퉁. 손목만 이렇게 치냐? 이렇게 치냐? 안 그래? 어깨를 이렇게 이용해서 치지. 바닥을 쳐봐, 바닥을 다시. 어깨를 이용해서 치지. 어깨를 이용해서 칠 때도 못을 박을 때 여기서 힘을 줘, 여기서 힘을 줘. 여기서 힘을 줘, 아니면 돌아가기 직전에 힘을 줘. 돌아가기 직전에 힘을 주지. 여기서 힘을 주고, 여기서 힘을 주고, 여기서는 뺀단 말이야, 힘을 오히려. 잘 봐봐. 여기서 힘을 주고, 여기서 힘을 빼지, 오히려. 그렇지, 그렇게 치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힘을 주고 여기서 뺀단 말이야. 날 봐봐, 날 봐봐. 근데 미리 여기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멈춘단 말이야. 멈추지 말고 스피드는 그냥 가야지. 그냥, 옳지, 그냥 가는 건 그냥 가. 그 다음에 여기서 왜 힘을 주냐고. 힘을 줘서 네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잖아. 브레이크를 걸으라는 게 아니라 힘만 빼. 악셀에다 발을 살짝 뛰라는 얘기야. 여기서 악셀을 밟았다. 여기서 악셀을 밟으면 뛰라는 얘기야. 아, 너는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라. 자연스럽게. 자, 다시 날 보고 힘을 줘서 자연스럽게 퉁. 자연스럽게 여기서 퉁. 끌어내잖아. 치고. 치고 네 의지로 봐봐. 의지로 당겨내잖아. 손을. 장구 소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는 여기서 소리가 나가는 속도가 있어. 소리의 속도는 360m/s. 1초에 360m 가는 거 이 초등학교 안 나온 중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소리의 속도 메타파세크. 세크라는 건 초잖아, 초. 1초에 360m 가는 거야, 소리의 속도는. 소리의 속도하고 내 장구체의 속도가 같아야 돼. 어? 자연스럽지? 근데 내 장구체가 소리보다 빠르다. 장구체가 소리보다 느리다. 소리가 천천히 나오지. 그럼 똑같이 자연스럽게 장구체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야 돼. 처음엔 여러분들 이걸 맞추는 거야. 소리의 속도와 내 장구체의 움직이는 속도가 같게 맞추는 거야. 넌 이제 빨리 나온단 말이야. 빨리 나오고 너는 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소리를 때리지는 못해. 그리고 때리고 나서도 또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를 밟잖아. 그냥 악셀에다만 발길 살짝 뛴다고 자연스럽게. 퉁. 또 여기서 막았지 지금. 이게 막지 말고 그냥 퉁 때려. 손을 처음에는 여러분 연습할 때 이 손을 밑으로 그냥 힘을 빼서 쭉 빼서 떨어뜨려봐. 봐봐 날 보고. 퉁. 그렇지, 그렇게 되란 말이야. 근데 채 대가리만 떨어졌지. 채 대가리만 떨어지지. 이게 소리가 약해 보이지. 이 전체로 같이 떨어져 그런 말이야. 이게 봐봐. 옳지. 좋잖아. 옳지. 좋잖아. 해봐. 안 떨어지잖아. 여기서 봐봐. 멈췄다가 가지. 멈췄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퉁. 옳지. 그렇게 치란 말이야. 이렇게.
내리미 한 거야. 머리로 여기로 끝으로 이 전체로 가니까 이 소리하고 머리로 가는 머리로 머리로만 때리는 이 머리로만 힘이 가. 옳지. 그렇게 머리로 집중했는데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소리는 퉁 떨어뜨리는데 여기 바닥을 가는 게 여길 쳐. 똥꼬 살짝 브레이크 밟은 상태 악대를 뛰다가 한 번만 발을 40번 똥콩 똥콩 잡지 말고 똥콩 똥콩 얘가 튀게 나와야지 놔둬야지 똥 똥콩 똥콩 이거 굴르지 마 않게 똥콩 살짝 찌르는 똥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첫 수업에 여기까지 하는 게 그래서 한번 들어봐요. 똥콩 똥콩 그때 채편은 똥에만 치고 꿈에서는 안 치니까 똥콩 똥콩 또 제대로 왔구만 또 원위치 됐어. 이것만 연습할 때는 좀 하는 것 같으니만 그래서 이게, 이게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똥콩 똥콩 나중에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장단을 배울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어요. 그 다음에는 특히 경화는 활동적이고 어깨를 쓰는 건 좋아. 어깨를 근데 어깨를 안 쓰고 자꾸 손목만 써. 봐봐. 이게 아니라 어깨를 써서 여기서도 가서 여기서도 여기서 손이 이렇게 후딱 뒤집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후딱 뒤집어지지 않게 손목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 되니까 어깨와 팔을 이용해서 손목부터 뒤집잖아. 이렇게 똥콩 똥콩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인 한 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 여덟 하면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똥똥똥 여덟 똥똥똥똥 똥콩 내가 두 번밖에 안 쳤는데 여덟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덟 덩 땅콩 똥콩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다 같이 덩덩덩 셋둘덩 넷둘덩 다섯둘덩 여섯둘덩 일곱둘덩 여덟둘덩 덩콩 아직은 여러분들 박자를 실줄도 모르고 넉넉히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박자를 쉬는 것도 연습이고 박자를 한박한박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것도 연습이고 다 연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박자에 이렇게 장단이 있고 박자는 자 다시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몇 마디지? 네 마디란 말이야. 그러면은 네 마디라는 건 한 마디에 두 박이 들어가든 네 박이 들어가든 네 마디란 말이야. 그래서 네 마디 여덟 마디. 이것도 네 박 여덟 박 네 번 치고 여덟 박 치고 열두 번 치고 스물네 번 치고 이 사의 배수로 움직인단 말이야 장단이. 그래서 타령을 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신 내 대신 어떤 대신 내 대신 누가 들어 조종이냐 내가 들어 조종이지 산지 조종 군륜산 수지 조종 황해 이렇게 네 마디로 움직인단 말이야. 항상 모든 음악은 그래서 내가 여덟 하면은 멈추는 거야. 다음 장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박을 여러분들이 쉬기도 할 줄 알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떤 음악도 네 장, 네 마디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